네, 안녕하십니까.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실전 맥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네 개의 이제 형태를 가지고 이제 실전에서 응용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실제로 여기에 이제 수가 나는 것은 이제 고수일수록 더잘 알고 이제 실력이 낮을수록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요, 이제 젓바둑을 잘 두는 이제 그 상수의 경우에 아주 화려하고 현란한 수법을 써서 귀에서 수를 내고는 해요. 일단 이제 이 문제는 여기는 이제 흑들 차례고요. 여기는 백들 차례 백선, 백선, 백선입니다. 네, 1, 2, 3, 4의 순서로 실전 맥 풀어보실게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제 끝내기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상대한테 이제 치명타를 안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실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한번 네, 1, 2, 3, 4 이렇게 이 순으로 한번 풀어보실게요. 네, 흑선입니다. 네, 뭔가 귀에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4의 2요. 4의 2, 2. 아,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네, 여기 2면은요? 네, 좌치우 정답이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수가 나요. 여기서 여기를 젖히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끊어서. 네, 지금 보시면은 대리 입장에서 이 상황을 만약에 인식하지 못했으면, 예상하지 못했으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붙이는 수가 정수인데요. 붙이고, 네,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젖혀가지고요. 이게 못 살아있으니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나 요렇게 둬서 귀가 다 부서지고 막. 네, 아주 유명한 수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느는 수가 일종의 선수인데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미는 걸로 계산을 했다고 하면 크게 네, 낭패를 보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정답. 네, 두 번째 문제 보실까요? 네, 아주 쉽게 푸실 것 같은데. 17의 3. 17의 3, 오, 정답. 네, 17의 3이죠. 네, 아, 16의 3이네요. 여기, 여기. 이게 어떻게 해? 아, 그러네. 어떡하지? 아, 저 이게 17의 3인 줄 알았어요. 정답! 어머, 당황스럽다, 갑자기. 네. 이거는 후속수단이? 네. 말이. 날일자. 네. 날일자로 하면요. 네, 안타깝게도 이게, 네, 이렇게 죽었다. 막아가지고요. 죽었다. 네. 한수 차이로 죽었죠. 네, 이것은, 손해수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막으면은 여기를 찌르고요. 네, 막을 때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이것도 네, 백이 있고 끊는다고 해도 한수 차이로 흑이 이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본의 아니게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 근데 그 실종에서 붙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은 여기 둘이 있어. 근데 사실 이게 없어도 수가 나긴 나요. 없어도. 네, 여기서 정답 A. 근데 아까 전에 저 문제를 보니까 요 문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벡터리 이렇게 막혀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흙을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여기 있어도 수가 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려드리고요. 이거는 좀더 쉽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있는다고 치면 이렇게 쉽게 넘어가죠. 누가 보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흙 모양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네, 치마지면은요, 이거는, 네, 백이 여기서 이쪽을 끊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요. 끊어가지고, 세 점을 먹어서, 흙의 대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흙의 최선은,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흙은, 이제 여기를 막아야 되겠죠? 막고 이제 넘어가면 네, 뭐 이렇게 늘어준다든지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이제 그나마 쌍방간의 최선이라고 네,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젖히는 수도 강력하죠? 요 수도 지금 보시면 이걸 이어야 됩니다. 네, 이것도 괴롭네요. 네, 이렇게 막게 되는 그림인데요. 네, 혹시라도 여기를 늘면 단수를 치고요. 이어가지고 네, A, B 맞보기로 흙이 매우 곤란해요.
그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통 이 장면에서 네, 흙이 이렇게 붙이는 네, 끝내기 수법을 많이 아실 텐데요. 네, 붙였을 때 이렇게 많이 두죠. 네, 이렇게 두는 이유가 네, 이 붙임수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거는 쉽게 수가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둘 때도 이렇게 붙이죠. 네,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붙이고요. 네, 이것도 참고 삼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치받으면 이거는 여기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늡니다. 네,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끊어주면 안 되니까요. 네, 이렇게 먹고 넘어가서 그나마 이거는 네, 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인데 이제 백도 이제 선수로 등을 많이 봤죠. 예. 지금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문제.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네. 흙이 늘었을 때 대책이 있어야지 저 붙임수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의 다만수. 넘어가죠. 15의 2. 15의 2. 네. 15의 2로 주시고, 네. 막으면요. 끊어버. 네. 끊고. 네. 그렇죠. 예. 그럼 단수 쳐. 어디? 네. 잘 주세요. 네. 17의 2일까요? 18의 3일까요? 18의 3? 정답! 그렇죠. 네, 이거 두고. 18의 2. 네.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최선의 한 수? 18의 1. 1. 정답! 이렇게 두시면 되죠. 이렇게 두면 한 수 차이로 이겼습니다. 여기가 지금, 네. 좌측이 됐으니까 1, 2, 3, 4. 잡았죠? 네, 이렇게 두면 대득이기 때문에 흙이 결국 이렇게 못 두고요. 네, 결국에 이렇게 뒤로 이어서 둬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꼭 막혀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붙이는 수가 아주 유력한 한수입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맥락이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여기도 쉽죠? 백선으로. 네, 어디? 붙이죠? 붙여서, 네, 똑같죠, 결국. 네, 이으면 이어가지고. 네, 붙이면 어떻게 두죠? 어떻게 되죠? 다음 수. 저기 있잖아요. 저기 여기. 그러니까 하점 쪽. 여기? 네. 네, 정답. 네, 그렇죠. 이렇게 두고, 네, 이거는 이제 기초 서열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흙이 백을 다 잡으러 왔어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네, 백으로 살려야 돼요. 이걸 살리지 못하면은 갑자기 이것을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죠. 네. 자, 여기까지 외길이죠? 외길인데 흙에 붙여서 이렇게 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살릴 수 있어야지 돼요. 네, 어떻게 둬야지 살까요? 18의 1? 18의 1.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두면요. 여기. 밀어요? 밀어요? 잘 둬야 됩니다. 네, 이 상황이라고 보죠. 네, 여기서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밀어요. 밀지 않고. 후회할 수도 있는데? 1에 17. 1에 17? 여기요? 네. 아! 죽었나? 이게 상공이 돼버리죠? 네. 상공이죠? 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걸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밀면은요. 여기를 밀면은 여기를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육아무관이요. 육아무관 정답. 네, 그러니까 이 수가 치명적인 악수예요. 그러면 육아무관도 피하면서 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빅. 네. 저기 꼽을요. 일 꼽을 여기. 정답. 이렇게 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흙이 죽습니다. 지금 이 교환이 치명적으로 악수죠. 이거는 이제 뒀을 때 막아봐야 막혀가지고 유가무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둬야 되고요. 네,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어서
빅이 나서 흙집을 다 부수는 그림이 됩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양. 네, 여기 붙이고, 아, 이제 제가 붙이라고 말씀드려서 이쪽에 붙이면 큰일 나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늘어가지고 아무 수도 안 납니다. 어, 이상하다. 조연 선생님 붙이라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자, 여기 붙이고, 네, 뒀을 때 여기를 두고요. 물론 이제 흙이 이렇게 두면 이제 삽니다. 근데 이것만 둬도 살아요. 아주 크게 살았죠. 막으로 후우쳐서. 여기 붙였을 때가 문제인데요. 나가고, 흙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제일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서 이 급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꼬부리는 수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꼬부리셔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흙집이 다 부서지는 그림이 돼요. 네, 실전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눈으로 한번 익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모양도 똑같죠?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네, 이렇게 실전 내기 익숙해지시면은요, 이제 모양이, 그, 실전에서의 모양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둑의 재미에도 눈을 뜨시게 돼요. 왜냐면 자유자재로 수를 내면은 아주 재밌기 때문에. 자, 마지막, 오늘,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100으로 수를 내는 문제예요. 100으로 흙집을 한번 폭발을 해보실까요? 조금만 깨도 돼요, 조금만. 네, 여기서 힌트는 요거보다는 잘 돼야 됩니다. 네, 이거는 별로 부섰다고 할 수가 없겠죠. 아, 그럼 저기 넘어가는 척 하면서. 넘어가는 척 하면서. 저기, 아, 두 칸 벌린 곳, 거기 들어가는 거 맞아요? 어, 어떻게? 아, 잠깐만요. 응?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해줘가지고, 네, 네, 좌표로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일종의 끝내기 문제이기도 하고, 맥 문제입니다. 네. 17에 14? 17에 14. 네. 14, 여기네요? 네. 아, 정답입니다. 와, 이거죠? 네. 자, 여기서 이거를 젖히면 어떻게 되실까요? 여기서 아주 좋은 수가 있죠. 젖혔을 때, 찢는 거. 안 찢는 수? 안 되죠? 네. 그래도 다수 쳐서. 네. 여기요. 요거는 이제. 네. 자. 여기서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늘어요? 는다는 건 어디? 여기? 네. 아! 이음이요? 바로 그 밑에 18에 17? 여기요? 네. 아. 그것도 별 수 없네. 큰 맛이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었을 때. 너, 네. 너리자. 아야, 봐. 잠깐만요. 너리자? 여기. 오! 네, 이것도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받았을 때 이제 넘어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수보다 딱 보시면, 아, 이거구나 하는. 자, 흙이 젖혔는데 이게 사실 싫습니다. 자, 어떻게 둬야 될까요, 백이? 흙이 17에 13. 17에 13. 그냥 넣는 걸로. 여기요. 네. 네, 막으면은요? 근데 맞았어요? 조금 아쉽네. 네, 그래도 거의 비슷하니까. 네. 담아서 맞추시면 돼요. 담아서. 왜? 네. 젖혀. 네, 그렇죠. 이거 젖히시면 돼요. 정답. 여기서 젖히시면 제일 좋아요. 아. 딱 젖혀가지고요. 네. 근데 막으면, 네. 뚱 늘어가지고. 이거는 싹 털어가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왕창 털려버리죠. 아이고, 네, 이거는 너무 황당한 그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도 물러서야 되죠. 네, 물러서야 되고, 그나마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이제, 네, 박찬영 사원님께서 이제 문제로 출제를 하셨는데요. 요렇게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붙였을 때 이제 여기 젖히면 어떻게 두실까요? 젖히면? 그냥 네 끊어요. 예, 끊으시면 돼요.
되죠? 네, 끊으시도 정답입니다. 이렇게 둬서 네, 단수 쳐서 네, 맛이 나쁘니까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은 대기 대만족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실전에서도 이런 모양이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눌었을 때 늘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백이 패감이 많으면 이렇게 패를 해가지고요. 결국 패를 지면 이렇게 당해버립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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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훅 모양이 굉장히 좀 볼품없다. 이제 이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항상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온 모양이냐면 이 모양이거든요. 실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백이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제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판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수법입니다. 네, 아까 이거는 너무 당했으니까 이제 흑도 차라리 이걸 당하더라도 이게 낫고요. 이렇게 넘어가서 네, 이렇게 결국 흙이 뒤로 돌아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거를 모르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아이고 이건 아주 조금 불충분한 그림이죠. 여기서 이걸 붙이시는 수를 안다면은 이제 바둑이 네. 자, 이때까지 모든 문제들이 다 첫 수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붙이는 거. 네, 붙이는 거. 네, 이 붙이는 것을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렇게 두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바둑이 사실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많지만 이제 그 중에서 더 매력적인 거는 수법들이 화려해요. 바둑의 기술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바둑의 마법에 빠져가지고 바둑에 이제 한없이 매료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수. 네, 붙이는 몇 점만 알아도 바둑의 재미가 몇 갑절로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양으로 지금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이제 프로 기사들 정도 되면 이렇게 붙이는 수를 자유자재로 두는 레벨이에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력 향상을 하셔서 상대분한테 이렇게 붙이는 수를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의 오늘 실전 맥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